나야, 예은이. 나야, 예은이. 그래. 아직 새해는 안 됐지만 해피 뉴 이어. 아, 별 감흥 없지. 근데 갈수록 그렇지 않냐? 실감이 안 난다고 할까? 연말이 가든가 말든가, 연초가 오든가 말든가. 나는 그냥 여기서 내할 일이나 하면서 잘하면 되지.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게 감정적인 변화?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. 너는 아직도 설레? 결혼? 너 내년에 결혼해? 누구랑? 아, 아직 없어? 야, 나 생각났어. 너이 얘기 작년에도 하지 않았냐? 너 작년 12월에 나한테 그랬어. 2021년 9월 셋째 주 주말? 그래, 그날 날씨 좋을 것 같다고, 그때 결혼할 거라고 스케줄 비워놓으라고 나한테 그랬잖아. 나 그때 스케줄 없었는데 너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? 왜? 어? 또 연애도 안 해놓고는, 1년을 보내놓고는 사람도 없이 내년에 왜또 결혼을 한대? 야, 내가 예언 하나 할게. 너 내년 3월쯤 나한테 전화해서 이럴걸? 예은아, 소개팅은 꽝밖에 없는 뽑기야. 너는 진짜 하지 마. 멀쩡한 인간은 다 가고 하나도 안 남았어. 또 올해 나한테 그랬잖아. 에휴, 그래도 나는 네가 좀 부럽다. 그래도 해마다 제일 좋은 가장 달콤한 꿈을 먼저 꾸잖아. 그게 얼마나 명확하고 근사한 목표니?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은 이루게 돼 있어. 너는 진짜 결혼을 할 거야. 그래. 내년 가을? 알았어. 내가 또 스케줄 빼놓을게. 파이팅! 내년에는 결혼 꼭 해라. 파이팅!